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,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요, 이런 사람은 커피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? 그것은 바로 간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이 좀 걱정되는 분들한테 커피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간에 대한 건강 좀 말씀을 드리면요. 비형 간염이라든가 뭐 C형 간염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고요. 또 지방간 같은 그러한 간의 질환들이 있죠.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오래 있다 보면 간의 조직들이 손상이 되면서 간경화가 생기기가 쉽고요. 또 간경화가 된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커피가 이 간경화로 발전되거나 간암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. 그와 함께 우리가 좀 슬기롭게 커피를 드시는 방법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,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커피가 간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. 2016년 12월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입니다. 커피 소비와 간암 위험에 관한 관련성을 메타분석으로 풀어낸 그런 논문이었는데요. 여기에 사용된 논문은요, 총 20개의 코어트 연구가 메타분석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. 간암 발생 위험률이 커피를 마신 그 잔수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간암 발생 위험률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분들은 13% 정도가 그런 위험률이 감소가 있고요. 두잔 마시는 분들은 24% 감소 있고요. 세 잔을 마시는 분들은 33%, 네 잔을 마시는 분들은 42%, 하루에 다섯 잔을 마시는 분들은 49%, 그러면 하루에 여섯 잔을 마시는 분들은 56%까지 간암 발생 위험률이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연구 결과만 본다면 우리가 간암을 걱정하는 분들은요,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좋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근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것은 또 카페인이죠. 사실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간에 대한 건강 이외에도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뼈가 약해지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잠을 잘못 자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또 있어서 과연 간을 위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을 권장해야 되는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. 사실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간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카페인 효과인 것인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페인 효과라기보다는 커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, 즉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항염 작용, 또 항암 작용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생기는 효과로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라고 해서 무조건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디카페인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또 앞으로 이 연구에서도 나오지만 이 디카페인 커피로 이런 실험들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또 항암 작용을 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슬기롭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만성적인 간염이 있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간경화로 가거나 간암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커피를 좀 마시고 싶다 하신다면 하루에 한잔 정도는 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부터는 좀 디카페인 커피를 섞어가면서 카페인을 좀 낮춰가면서 드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카페인에 대한 부작용도 감소시키고 그와 함께 또 이러한 폴리페놀들 성분들로 인해서 항암 작용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요, 확실하게 간암 예방에 대해서는요, 커피의 효과가 입증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좀 슬기롭게 카페인을 좀 줄이면서 커피 드실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간 건강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